무게가 힘이 정말 세요. I appreciate very much your generous invitation to be here. 몰라? 아니. 알지. 이거 빨간색 누르면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거 잠깐 찍고 그다음에 누나 찍고. 코나를 탄 지 거의 2주가 되어가요. 내가 저번 차가 투싼이었고 지금 차가 코나예요. 아마도 이거는 현대 우리 스타일리스트를 운영해 주시는 분들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정말 장단점을 진짜 칼같이 비교해 놓은 거. 신랄하게 비교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코나 나름의 코나 장점이 있고 투싼 나름의 투싼 장점이 있더라고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체가 되게 크고 물건식이 좋고 와 진짜 이건 진짜 차박하러 가야겠다 이런 차예요. 근데 반면에 코나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니에요. 좀 아무래도 중소형 SUV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투싼하고 코나를 둘 다 타봤잖아요. 투싼의 투싼 하이브리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연비가 진짜 미쳤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차 주유를 한 두세 번 했나? 그 정도로 연비가 좋고 23까지 찍은 적도 있어요. 와 그건 진짜 대박이고요. 근데 반면에 코나는 지금 이것도 하이브리드 코나가 있는데 제 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사륜구동형이어가지고 잘 나오면 연비가 한 12? 13 정도? 제일 잘 나왔을 때 14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기름은 지금 우리 코나 우리 빅블루가 좀 더 많이 먹고 있고요. 근데 제가 투싼을 갖고 다니면서 정말 많이 긁어먹고 아무래도 차가 크다 보니까 골목 운전 자체가 너무 가지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게 좀 있긴 했어요. 코나는 작은데 소형 SUV, 중소형 SUV이고 심지어 뒤에 내부 좌석도 넓고 뒤에 트렁크도 꽤 넓어서 지금 스케이트도 세 켤레나 지금 다 싣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SUV이긴 한데 작은 SUV이라서 골목 운전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다니는 길이 유난히 골목이 많단 말이에요. 뭐 소속사도 그러고 뭐 스케이트장도 그러고 제 집도 그러고 다 골목을 가야 되는 코스가 있는데 진짜 만부담스럽게 운전하고 있어요. 얘가 힘이 정말 세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잡으면 꾹 잡으면 꾹 이렇게 멈췄는데 얘는 꾹 잡으면 빡 멈춰요. 진짜 힘이 세고요. 그리고 진짜 밟은 대로 나가요. 저번에 좀 밟아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신나가지고 EDM 들고 달렸어요. 진짜 좋아. 물론 기름을 좀 많이 먹긴 해요. 뭐 이쁘면 됐지.